밖이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 아, 참나. 조심해. 가자. 따란따란, 라라라라라라라. 라랄라랄라롱, 라라라라라라라. 하나. 둘. 둘. 동작 봐라, 셋. 셋. 야, 대포는 뭐하냐? 똥땡이 빠져. 말본 세종 고쳐. 아. 미란 씨. 야. 혹시 씨 계란 먹어요? 제가 계란 사왔어요. 잘 먹을게요. 우리 다음에는 목욕 같이 갑시다. 어? 등 밀어줄 사람 없어가지고 혼자 닦냐고 혼났네. 누가 네 등을 밀어주냐? 태평양도 아니고. 야, 미풍아, 그만 일어나. 어, 네? 일어나라고 임마. 누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도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제일 높잖아. 야, 일어나. 동일아, 내가 지금 미풍이 교육시키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야, 송대풍. 왜? 남 교육시킬 생각하지 말고 네 수양이나 좀 싸. 뭐야?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임마. 그 어린 것한테 정 주어서 정 떼느냐고. 애가 좀 힘들어서 그런 걸 가지고 꼴에 형이라고 그래 갖고 군기를 잡냐? 잡을 거 갖고 좀 잡아라. 야, 넌 또 왜 일어나, 임마? 아이, 저기 미란이 누님이 일어나라고 해서. 야, 미풍아, 좀 따라 들어와봐. 네? 누나가 좀 할 말이 있어, 임마. 따라 들어와. 아, 네, 네. 응? 아, 나 저것들이 정말.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네? 와, 나 이거 완전히 하극상이구만, 하극상. 어? 어떤 녀석은 형들 제치고 여자랑 사고를 쳐가지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지 않나? 어떤 녀석은 여자 때문에 그냥 술 먹고 울고불고 난리치지 않나? 아, 나 이거 집안 꼴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이거? 어? 저기 계십니까? 어? 네. 어? 아니, 오토바이 형님이 여긴 웬일이십니까? 예, 저 할아버지가 오라고 하셔갖고. 어? 왔냐? 예, 성진이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 아, 야, 들어와. 예. 예. 가자. 예. 뭐하니? 어, 아주머니 시장 다녀오세요? 어, 저녁 창거리하고 삼겹살 좀 샀어. 근데 왜 그러고 샀어? 엄마, 앞집 오토바이 형님 왔어요. 부르터 쏘는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아, 저 성진이도 왔어요. 얘도 왔어? 왜? 그거야, 저도 모르죠. 할아버지가 부르셨다는데. 그래? 성진아, 할아버지한테 절 드리자. 에? 아니야, 아니야. 아무 명절도 아닌데 그냥 앉아. 그래도요, 당연히 절을 받으셔야죠. 성진이 공부도 가르쳐 주시는데 당연히 받으셔야죠. 어? 자, 성진아 차렷. 차렷. 절. 절. 어? 아이고. 할아버지, 성진이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집에서 해봤는데요, 실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 가르치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그래. 올해로 나이가 몇인고? 7살입니다. 어, 그럼 내년에 학교 들어가야겠네. 네. 그런데 한글을 모른다고? 네. 오, 그러면 이 할애비하고 네 애비하고 우리 셋이서 열심히 한번 해볼까나? 네. 가르쳐주시면 가문의 영광을 알겠습니다. 오. 야, 한국말은 아주 잘한다, 야. 아유, 할아버지는 한글이 안 된다니까요. 걱정 마, 걱정 마. 다 되게 돼 있어. 유치원에서 놀림 당했다니까요. 뭐라고? 어? 이런 고연 것들이 있나? 너? 네, 할아버지. 애들한테 놀림을 받으면은 곧장 이 할애비한테 와. 그러면은 걔들 놀려줄 거. 할애비가 한글로 써줄 테니까 가서 그대로 읽고 그대로 놀려줘. 응? 아이고, 할아버지는. 아니 왜? 아니 한글을 못 읽는다니까. 할아버지가 써주셔도요 못 읽어요. 어, 그런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말이야, 우리 야, 한글을 다 읽고 잘 써서 걔들 놀려줄까? 네, 좋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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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아.
기역, 리을, 디귿, 리... 리을이라고 읽어야지. 네, 리을. 아니, 아버님은 애까지 불러다 놓고 뭐 하시는 거야? 성진이가 한글을 모른다고 성진이 아빠가 부탁하셨나 봐요. 에휴, 하여간 우리 아버님도 오지랖도 넓으셔. 아유, 잘한다, 잘해. 에? 네가 아빠보다 낫다. 에? 아유, 그 할아버지는 나네, 막 그거나 빨리 써. 나중에 성진이가 너 따라잡겠다 이놈아. 알았어요. 엄마, 밥 줘. 아, 어서들 올라와. 어머니, 아버지는요? 아이고, 냄들 아니. 네 아버지는 요새 무슨 일이 있는지 맨날 늦게 들어오신다. 응? 아버님, 이제 나오셔서 저녁 진지 드셔야죠. 오냐? 알았다. 나간다. 뭐야? 할아버지가 너하고 말이 녹으라셔. 할아버지가 왜? 왜긴. 저녁 같이 먹자고 하셔. 어, 전화했냐? 예, 할아버지. 자, 자, 애미야. 네, 아버님. 그, 이제, 밥상에 수저 두 개만 더 놔라. 응? 예? 누가 또 와요, 할아버지? 예?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게 또 누구십니까? 저기, 오빠가 전화를 해서. 어서 올라와. 예? 네. 아저씨! 어? 말이 왔구나. 저기, 사실은 저희는 그냥 집에서 먹어도 되는데. 에? 무슨 소리야? 에? 아, 이웃끼리 어떻게 저녁밥 한 끼 같이 못 먹어? 그런 게 어디 사람 사는 동네야? 응, 그러지 말고 편안히 앉아서 밥 한 끼 먹고 가. 아이고, 애들애미 그렇게 보내놓고 우리 다 같이 서로 언제 밥 한 끼 먹어봤어? 할아버지. 알았어. 자, 앉아. 네, 그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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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 옆으로 앉아요. 그러니까 엄마 옆으로 좀 가봐. 네. 아, 왜 그래요? 앉아요. 애미야, 아, 뭐하냐? 숫자 더 놓고. 아, 그, 저. 밥도 좀 더 놓으라니까. 네, 아버님. 자, 그럼. 자, 아. 아, 아, 아. 저, 여기 상추 더 먹어요, 상추. 뭐, 상추 맛있지? 네. 자, 말이야. 아. 야, 송대풍. 그쪽에서 그렇게 다 가져가면 우린 뭐 먹냐? 이쪽은 손님이잖아, 손님. 준 씨, 많이 먹어요. 적당히 해라, 예? 그럼 할아버지 공부 잘하고 갑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 또 와. 네. 저 아줌마, 저 정말 저녁 잘 먹었습니다. 저녁 정도가 아직. 니들도 인사드려.